에도시대 번이라고 하면 100만석의 카가번, 72만 8천석의 사츠마번, 62만석의 센다이번 등 웅번으로 불렸던 큰 규모의 번들이 먼저 떠오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에도시대를 통틀어 번의 개수는 시기에 따라 차이를 보이기는 합니다만 에도시대 후기에 약 260여개의 번이 존재했는데요. 일종의 표제어 같이 에도 300번이라는 표현이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만 실제 300개의 번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번을 지배하는 번주라고 하면 모두가 성을 하나씩 소유하고 있고 성을 중심으로 마을이 형성되어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에도시대 다이묘들 중 약 40%에 해당하는 100명에 달하는 다이묘들은 성을 갖고 있지 못했는데요. 이들은 대체로 1만석에서 3만석에 이르는 소규모 영지를 소유하고 있었고 성이 아닌 진야, 로 불리우는 저택에서 생활하며 영지를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마음대로 성을 지을 수도 없었고 성을 올리고 싶다고 막부의 청원에도 허가가 나지 않았습니다. 사실 성을 공짜로 지어준다고 하더라도 성의 유지보수에 들어가는 막대한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경제규모가 애당초 아니었기 때문에 진이야라고 불리우는 저택에 번청을 두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대한민국에 300명의 국회의원이 있지만 절대 다수 국민들은 이름도 들어보지 못한 국회의원들이 대부분인 것처럼 에도 300번 중 다수를 차지하는 1-2만석 규모의 작은 번들은 역사 무대 위에 그 이름을 올리는 것이 매우 어려운 일이었는데요. 1716년에서 1866년에 이르기까지 약 150년 동안 번과 관련된 사항들을 262권의 책으로 엮어 그 존재감을 알린 1만석 규모의 번이 있었습니다. 히토츠 야나기 가문이 통치하던 고마츠번이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인데요. 지금의 에이메현 사이조시 일대에 자리 잡고 있던 고마츠번은 고마츠번 회소일기라는 이름의 기록을 통해 1만 명 남짓한 백성들과 호흡을 맞추어 오면서 막부 말기까지 살아남은 소규모 번의 생존 비법을 후세에 전하고 있습니다. 고마츠번 회소일기 중 흥미로운 부분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노가타리. 1732년 시코쿠 큐슈 지방을 포함해 서일본 지역을 강타한 기근을 교호 대기근이라고 부릅니다. 이 대기근은 에도 시대 4대 기근 중 하나인데요. 고마츠번과 인접한 3만 5천석 규모의 이마바리번에서는 113명의 아사자가 발생했으며 15만석의 이오 마츠야마번에서는 5,705명이 기아의 허덕이다 숨을 거두게 됩니다. 하지만 고마츠번은 단 한 명의 아사자 없이 무사히 이 대기근을 넘길 수 있었습니다. 대기근 당시 고마츠번 쌀 창고에는 2,650석에 달하는 쌀이 비축되어 있었는데요. 1만석 규모의 번이기 때문에 1년에 생산되는 쌀을 1만석으로 보고 603인으로 가정하면 전체 수확량의 60%인 6천석이 번의 수익이 되겠죠. 번 1년 수익의 절반에 해당하는 양의 쌀이 상시 비축되어 있었다는 것은 상킨코타이 등으로 상인들에게 많은 빚을 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고마츠번 번주의 국가 경영 철학을 이해할 수 있는 좋은 예로 볼 수 있겠습니다. 고마츠번은 이 비축미를 풀어 흉작으로 쌀 생산이 거의 없었던 1732년의 대기근을 희생자 없이 극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모노가타리. 에도시대 4대 기근 중 하나인 텐메이 대기근 당시 평년 기온보다 낮은 온도로 인해 대흉작이 발생 동북지방을 중심으로 일본 전국이 큰 피해를 입게 되는데요. 이 기간 동안 일본 전역에서 수만 명의 아사자가 나온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대량의 아사자가 발생하면 실정의 책임을 물어 다이묘가 영지를 몰수당할 수도 있었기 때문에 피해가 심한 번일수록 그 피해 규모를 축소시킨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가장 피해가 심했던 히로사키번에서만 10만 명이 넘는 아사자가 발생했을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동북지방 정도는 아니었습니다만 고마츠번이 속해 있는 시코쿠 지방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이때 고마츠번에서도 흉작으로 인해 번 수입에 큰 문제가 발생했는데요. 50년 전 시코쿠 지역을 강타했던 교호 대기근을 단 한 명의 아사자 없이 넘겼던 경험 때문인지 대기근이 시작되고 약 1년이 지난 1783년 고마츠번은 검약 5개년 계획을 발표하고 실행에 옮기게 됩니다. 대기근의 마지막 해인 1787년경에는 번사들의 급여를 무려 70%나 감봉하는 극단적인 조치를 취하게 되는데요. 고위직인 가로부터 하급 사무라이에 이르기까지 약간의 비율 차이는 있었지만 이 조치에 따라 고마츠번 사무라이들은 극단적 빈곤을 감내해야만 했습니다. 고마츠번 가로였던 기타가와 가문 역시 400석에서 120석으로 복록이 줄어들게 되는데요. 한국인들에게도 익숙한 에도시대 시대극 영화 황혼의 사무라이에서 가난으로 인해 거지꼴로 그려지는 주인공 이구치 세베의 복록이 50석으로 설정되어 있으니 상당수의 식소를 끌어안고 있는 가로 가문이 120석이라면 어느 정도의 궁핍한 생활이었을지 어렵지 않게 상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노가타리. 에도시대 4대 기근 중 마지막 대기근인 덴포 대기근이 시작되었을 때에도 고마츠번은 전체 영민의 30%에 해당되는 3,050명의 백성이 극단적 기아 상태에 빠져있는 것을 확인, 1836년 비축미 215석을 풀어 이 난관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흉작 상태가 가장 심각한 마을에 대해서는 다른 마을로부터 원조를 지시함으로써 공동체의 힘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상킨코타이에 급여를 받고 짐꾼으로 동행했던 백성이 에도에서 자취를 감추자 고마츠번에서는 도주자의 신분 보증인과 도주자 아버지에게 급여를 추징하려 했었다는 기록도 있는데요. 이들이 돈을 지불할 능력이 전혀 없는 궁핍한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처벌 대신 번의 잡용 일꾼으로 도주자 아버지를 고용했다는 일화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인명을 중시했던 고마츠번의 선정은 현대시대에도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모노가타리. 막부 말기 외세의 출몰이 잦아지자 도쿠가와 막부는 해안선을 끼고 있는 번들에 대해서 경계태세 강화를 명령하는데요. 작은 번이었지만 세토네해에 인접해 있던 고마츠번도 막부의 명령을 받고 해안 경비에 나서게 됩니다. 인명을 중시하며 내정에 충실했던 1만 석의 고마츠번, 군사력 준비태세는 과연 어떠했을까요? 200년 넘게 전쟁을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군사훈련이라고 해봐야 사냥 나갈 때 대열을 맞춰본 정도였습니다. 가장 먼저 준비한 물건이 호라가이로 불리우는 고둥이였는데요. 해안에 적이 출몰했을 때 알리기 위함이었습니다. 번에서 소유하고 있던 호라가이를 담당자에게 지급했는데 전혀 소리가 나지 않아서 급하게 구입했다는 기록이 남아있고요. 노로시로 불리우는 신호체계가 준비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대포를 산으로 끌고 올라가 공격 무기가 아닌 경보용으로 활용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그나마 쏠 수 있는 대포도 별로 없어서 고생했다고 하네요. 번에서는 유사시를 대비해 최하층 전투병 아시가루들에게도 전쟁 준비를 명령합니다만 갑주가 없는 아시가루들이 많았고 갑주가 있다고 하더라도 끈이 전부 해져서 수리를 해야만 했는데 수리비가 없으니 돈을 보조해달라고 아시가루들이 번에 요청하기도 합니다. 어쩔 수 없이 번에서는 아시가루 1인당 지금 화폐로 약 1만엔에 해당하는 갑주 수리비를 지급했다고 합니다. 해안에서 번청까지 약 1.5km 정도 떨어져 있었다고 하는데요. 전보 전달용으로 준비 가능한 말이 훈련용으로 키우고 있는 말 한 마리밖에 없다면서 공용말 한 마리 정도는 더 있어야 할 것 같다는 가로와 행정관의 상담 이야기가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1만석 규모의 작은 번에서 내치와 군사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고마츠번도 막부 말기 경량의 파도를 지나칠 수는 없었겠죠. 사츠마 조슈를 중심으로 한 신정부군과 도쿠가와 막부가 격돌한 내전,
오신전쟁에 고마츠번은 다행히도 신정부군의 일원으로 참전합니다. 아시가루 26명, 잡부 9명을 포함 무려 51명으로 구성된 부대를 편성, 오신전쟁의 무대에 고마츠번의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의사, 회계 담당, 선박 담당이 8명, 총대장 1명, 대장 1명, 부대장 1명, 분대장 5명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니 사무라이 계급의 번사가 무려 8명이 출진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51명 중 전사자 1명, 중상자 1명, 경상자 1명의 피해를 입고 귀환한 이들에게 고마츠번은 감사장과 함께 상금 20량을 하사했다고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이야기는 2021년 가도카와 소피아 문고에서 발행된 작은 번의 기적이라는 책과 2018년 스탠다즈 주식회사에서 발행된 에도 300번 전사라는 책을 참고하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